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 on, you come on. 서린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삽목을 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뿌리가 잘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이나 뿌리를 한번 살펴볼게요. 버베나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. 버베나는요 삽목이 잘 되는데요. 지금 녹소토에다가 저희가 삽목을 했었고요. 4월 12일 날 했던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다이시아. 다이시아는 공중뿌리 번식이 정말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이시아도 저희가 삽목을 했었었는데요. 다이시아가 삽목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뿌리를 보여드릴게요. 뿌리가 이렇게 자랐지요. 그래서 요 다이시아랑 저희가 버베나는 이렇게 삽목이 잘 돼 있는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 삽목이 잘 된 아이들은요 다시 이제 노지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났기 때문에 잘 크고요. 이 아이들은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뚜껑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. 요 영상도 제가 이어서 찍겠습니다. 버베나 뿌리가 난 아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노지에 심으셔도 되고요. 화분에 심으셔도 됩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화분에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노지에 이렇게 심고요. 물을 충분히 주십니다. 일주일 동안에는 물을 정말 잘 챙겨 주셔야 돼요. 이 아이들이 인제 뿌리가 난 아이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. 저희가 4월 12일 날 삽목을 했었고요. 오늘 날짜는 5월 3일입니다. 그러면 한 이제 18일, 20일 정도? 예,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일 만에 이제 뿌리가 나서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포트를요, 덮어주셔야 너무 뜨겁지가 않잖아요. 그래야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. 뿌리를 내리는데 온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일주일 동안에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고요. 날씨가 너무 더운 경우는 2주 정도 덮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 정도 덮어주시고 뚜껑을 열어야 이 아이들이 웃자라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다이시아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시아는 워낙 작지요. 근데 이제 삽목은 아주 잘 됩니다. 다이시아도 이렇게 심어주시고 버베나와 동일하게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꽃을 살 때 주었던 그 포트를 뚜껑으로 덮어주셔야 이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뿌리를 잘 활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뿌리가 잘 내려야 이 아이들이 잘 크겠지요. 당연히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좀 물을 잘 챙겨 주시고요. 너무 덥지 않는 경우는 포트를 일주일 정도 덮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게 아닌 경우라면 너무 덥다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2주 정도 덮어 놓으셔도 무관합니다. 이렇게 포트를 덮어 주시고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은 아주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